통발을 설치하러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보이는 통발만 하나, 둘, 몇 개야? 세 개, 네 개, 다섯 개. 통발이 무려 다섯 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왔는데 여기 사람도 잘 안 다니는 곳인데 통발을 누가 벌써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놨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폐망이 있어요. 일단 줄이 끊겨져 있고 안에는 찢어져 있네요. 아, 저런 거는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도 막 되게 오래돼 보여요. 주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는 통발이 새 것 같아요.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있는데 새 통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설치한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상 이렇게 폐망처럼 보여도 꺼낼 수가 없어요. 네,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폐망 같은 경우에는 꼭 치워줬으면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물고기가 좀 갇히면 안 좋을 텐데. 아, 안타깝습니다. 필드로 나온 김에 우리도 통발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통발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제가 24시간 내일 와서 통발을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닭 통발에는 과연 뭐가 잡혔을까요? 오, 미꾸라지가 잡혔습니다. 미꾸라지. 기름 중계 같은데? 오호. 미꾸라지가 셋, 넷, 다섯 마리 잡혔어요. 이건 기름 중계입니다. 기름 중계. 1급수에 사는 기름 중계예요. 신기하다. 여기 생발 통발을 던졌는데, 지금 미꾸라지 종류랑 종계 종류가 잡혔습니다. 와. 너무 신기합니다. 와, 색 이쁘죠? 대박이네요, 대박.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장난 아니죠. 오, 이게 보기 힘든 물고기입니다. 7수에만 사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보기 힘들어. 자, 우리 물고기 친구들 다시 자연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요. 잘 간다, 잘 간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